2022년 6월의 첫날, 국민의 선택. 서울의 밤을 즐기는 두 후보를 만나보겠습니다. 종로입니다. 개표 21.9%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3.3% 현재 1위입니다. 서울의 밤을 즐기는 첫 번째 방법, 바로 한강의 야경입니다. 용산입니다. 개표율 6.9%,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58.7%로 현재 1위입니다. 한강 야경을 여유롭게 즐기는 방법, 유람선도 있습니다. 강바람이 시원하겠죠? 구로입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9.9% 현재 1위입니다. 두 후보가 서울의 밤을 느끼기 위해 이번에 찾은 곳은 어딜까요? 성북입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2.4%로 현재 1위. 서울의 밤, 달리고 달려도 도시의 불빛은 꺼지지 않습니다. 은평입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4.7% 현재 1위. 이번에 후보들이 도착한 곳은요, 동작입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2.2%로 현재 1위. 여러분께서는 지금 SBS 2022 국민의 선택과 함께하고 계십니다. 계속해서 중구입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1.4% 현재 1위. 도심에는 고층 빌딩만 있는 게 아닙니다. 구석구석 골목길에 담긴 낭만도 즐겨봅니다. 마포,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5.8% 현재 1위. 깊어가는 서울의 밤을 가로지르며 기차가 지나갑니다. 영등포,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2.3% 현재 1위. 성곽길에 오르면 상쾌한 공기에 절로 신이 납니다. 서초입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68.7%로 현재 1위입니다. 서울의 밤이 더욱 깊어갑니다. 불빛이 반짝이는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는 곳 남산이네요. 서울의 밤이 한눈에 들어오는 지금 이 시각 서울시장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.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55.1% 1위로 앞서나가고 있습니다.